사실 좋은 터나 명당집, 뭐 복을 부르는 집 이게 그리 많지가 않은데 우리가 구분하는데 양택의 좋은 조건을 구분하는데 지리오결이라는 풍수책에 또 나와 있어요.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대문의 방향, 안방의 위치, 주방의 위치. 그래서 이세 가지를 어떤 좋은 명당 자리에 근간이 된다. 그래서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. 양택 풍수의 근간이라고 하는 이세 가지, 그 중에서 대문, 대문의 방향. 보통 동쪽의 내 방향, 서쪽의 내 방향. 그래서 동사택, 서사택. 팔방위를 기준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대문의 위치를 정하고, 안방의 위치를 정하고, 조항의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. 이 대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안에 어떤 좋은 기운들을 밖으로 나가지 않게 또는 출입하는 가족들의 그 편안함을 우리가 책임을 주기 때문에 대문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새로 집을 짓는 분들은 대문의 방향을, 위치를 그 해운형과 우리 가족에 맞춰서, 사주에 맞춰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 이게 집을 짓는 경우가 아니라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갈 때도 그걸 또 맞춰서 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. 근데 사실상 맞추기 힘들잖아요. 이미 세팅이 돼 있으니까.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풍수 인테리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대문이 안 좋아. 그럴 때는 풍수적인 어떤 조화로 그런 단점을 보완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. 다음에 이제 안방의 위치. 참고로 대문하고 안방은 일직선이 돼서는 안 돼요. 내가 대문을 들어섰는데 안방이 바로 보인다거나 일직선으로 이런 집은 피하셔야 됩니다. 그거는 기본이니까 알고 계시고요. 사람이 우리가 100년을 산다 치면 그중에 40년을 잠을 잔대요.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집이 안방이라고 칠게 아니라 내가 숙면을 취하고 그 안에서 많은 조화도 일어나니까 안방 또한 대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 먼저 알고 계시고요. 우리가 안 좋은 안방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집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. 유독히 빗물이 새는데 벽에 흐르는 집이 있고 또 천장에 고이는 집도 있고 뭐 가지각색인데 이런 집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이 집의 대주의 어떤 신상에 반드시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피하셔야 됩니다. 천장이나 벽은 괜찮은데 바닥에 물이 고여. 막 습기가 차고 계속 곰팡이지면서 이 물이 고이는 거는 그 집의 자손들이 안 좋다는 거니까 우리가 안방을 보실 때는 그렇게 얼룩이 졌는지 꼭 따지셔서 그런 집은 안 좋다는 거. 그런 안방은 절대 피하셔야 되는 거. 집을 질 때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가 안 새면 더 좋은 거고. 비가 새더라도 비 새면 당연히 천장이 좋죠. 안 그래요. 천장이 아니고 벽으로 타고 뭐 여러 형상들이 있어요. 또 안방으로 안 새는 집들이 있고. 이게 너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 앞으로 벌어질 우리 가족들의 그런 거를 알려주는 징조이기도 하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조항, 부엌이라고 하죠. 옛날에는 보통 이 조항을 아궁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가스레인지 자리, 인덕션, 이렇게 불을 다루는 그런 곳이죠. 보통 그 집안의 안쪽에 자리하는 게 좋고요. 서쪽, 또 주방 쪽에 쌀떡도 함께 있으면 그게 좀 이상적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 그래서 이제 좋은 집, 대박나는 집에 어떤 세 가지 대문, 안방, 조항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요. 이제 지금 사시는 집이 대박나는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의 대문이 방향이 안 좋더라도 풍수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잘 체크하셔가지고 정말 발복하는 집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삼천궁에 전화하시면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